새벽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도난 차량을 이용한 2인조 강도에게 금품을 뺏기고 성폭행까지 당한 뒤 5시간 만에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광주에서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어제 새벽 3시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사는 여대생 20살 이모 양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 하정동 한 아파트 앞길에서 서둘러 택시를 탔습니다. 뒷좌석에 남자 승객 한 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 양은 아무 의심 없이 택시 앞좌석에 올랐습니다. 그러나 운전기사와 승객을 가장한 20대 남자 두 명은 곧 강도로 돌변했습니다. 미리 택시를 훔친 후 범행 대상만을 노리던 범인들은 곧장 호남고속도로로 향했고 고속도로변에서 이 양의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까지 했습니다. 이 양이 납치범들의 마수에서 벗어난 시간은 오전 8시쯤. 대전에 도착한 범인들이 택시에 연료를 넣기 위해 가스 충전소에 들른 순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.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칼 들이대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손이 좀 바르르 떨렸어요. 그 강도가요. 그 틈을 이용해서 제가 문판을 열어버렸어요. 이 양이 탈출하자 범인들은 차를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. 납치범들의 위협을 받으며 이 양이 공포에 떨어야 했던 시간은 5시간 남짓. 그러나 광주에서 대전까지 이어진 이번 납치 사건은 관할 구역을 놓고 초동 수사조차 제대로 안 돼 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용의자들의 윤곽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.